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5월 3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세 가지 또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 FOMC 결정을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월 3일, 4일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고 한국 시간으로 5월 5일 날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뭐 지금 흔히들 다 예상하기로는 50bp에 대한 인상 그 기정사실화됐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뭐 97%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6월달, 7월달에도 공격적인 빅스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예상을 제가 했죠. 그리고 거기 예상에 맞게끔 또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롬 파월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좀더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또 농기계 관련주가 또 강한 급등세 나타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곡물 창고를 미사일로 피격하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농기계를 또 약탈하는 그런 과정도 지금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러시아 관련된 이슈로 농기계가 상승을 했다. 그 이면에는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또 존재를 했어요. 우리 오늘 생각했던 TYM이나 또는 농기계 대표적인 기업 뭐 대동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반영이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지금 또 한창 이제 시즌이죠. 농업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계절주에 대한 영향도 일부 있었지 않나, 좀더 상세하게 내기를 나눠보고요.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나왔던 뉴스입니다. 미국 FOMC는 금리 인상, 자, 손도끼로 날뛰는 물가 잡는다 했는데, 이게 이제 손도끼가 될지, 아니면 좀더 강력한 무기가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FOMC가 이번에는 50bp,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와 어느 정도 규모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더그 방향성을 좀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거기서 우리가 좀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이 왜 저렇게 빅스텝을 가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 미국이 194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2년까지 현재까지 물가에 대한 움직임이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2000년대 이후의 물가에 대한 움직임이에요. 오른쪽 그림부터 한번 같이 보면, 지금 2000년대부터 2020년도까지 현재 구간에서 가장 높은 물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5%까지 올랐고, 올해도 5월달도 5월 11일날 또다시 한번더 물가를 발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저는 10%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최근에 20년 동안을 보더라도 가장 높은 물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보면 물가가 6%대에서 한번더 급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상승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보면 이제 경제공황이 있었던 시절,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자, 여기에서 한번 크게 물가가 튀고 난 다음에 미국은 계속적으로 물가가 내려왔습니다. 저물가 상태였는데요. 실제로 이제 미국 현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소고기 가격도 두 배가 올랐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휘발유 가격 네 배가 올랐다 얘기하고. 미국도 상당히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한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미국이 현재 빅스텝을 갈 수밖에 없다. 현재 달러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강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달러화를 경쟁할 수 있는 화폐가 유로화라든지 또는 위안화였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에 지금 가치를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고, 유로화는 또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가치가 내려가 버렸죠. 그러면서 달러화가 초강세를 이루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그거보다 초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지금 미국은 좀더 이런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나타날 수 있고,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약세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만의 원화 약세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화 대비해서 모두 다 약세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엔화는 엄청난 약세를 보이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에 대한 경제도 지금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금리 결정 회의 일정인데요. 일전에 보셨다시피 지금 5월 달이 문제가 아니라 했죠. 그리고 이제 6월 달, 7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지금 연초에 1.9%를 얘기했던 거 지금 현재 2.5%까지 연말에 맞추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그 2.5%도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2.5%를 하려면 6월 달, 7월 달에 최소 6월 달, 7월 달에 금리 자체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두개 합쳐가지고 최소 75bp 이상은 해야지만 우리가 2.5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설령 1.9를 맞추려고 하더라도 6월달과 7월달에 금리 인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50bp 정도는 해야 됩니다. 최소 50bp, 최대는 뭐 1, 지금 현재는 이제 100bp까지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 봐야 될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고물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일 뉴스 4.8%까지 올라왔다. 그 뉴스를 함께 보셨는데, 추가적인 물가 상승은 기정사실화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한 대에 3억 8천만 원 농기계 곡물까지 쓸어가는 러시아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탈을 지금 하는 그런 비신사적인 전쟁 행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농기계 관련주가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수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수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오늘 이제 증시에 대한 부분에서 2710포인트, 지금 이제 일봉상에서 2710포인트가 다시 한번 더 저항 움직임을 좀 맞으면서, 그 자리 자체가 이제 하나의 변곡이라고 했죠. 그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저항에 대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자,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거래량도 많이 줄었지만, 오늘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 대금 상당 부분 최근 들어서 3월 달 이후로 가장 최저 거래 대금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는데 지금은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에 대한 부분에서도 관망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양상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단기적으로 기관에서는 또 차익 매물을 또 뱉어버렸어요. 저가에서 매수했던 것들을 단기적으로 또 익신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은 지금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 다만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또다시 붙었거든요. 그 말은 결국 시장 자체는 좀더 흐름이 빠른 코스닥 시장에 대부분의 매기세가 지금 쏠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별로 급등락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자,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의 도시 봉쇄로 인한 글로벌 소비 위축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불확실성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은 좀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거기에서 이제 테마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오늘 농기 관련주 중에서 이제 TYM,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는데, 실제로 이제 TYM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농기 관련주들이 원래 봄과 여름, 이 시점에 계절주에 대한 역할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TYM 같은 경우 흑자로 전환이 되는 또 그런 모습도 나타났고, 그래서 러시아 관련된 이슈 이면에는 바로 실적에 대한 이슈도 함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한가하는 종목군들을 지난주 SH 에너지화학, 그리고 샘표, 사조동화원, 뭐 현대사료 이런 많은 기업들이 상한가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먹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기업들의 공통점 뭐냐면 실적은 반드시 흑자예요. 적자에 대한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흑자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면서 기본적으로 현재는 실적이 동반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더 강한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대동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대동도 오늘 다시 한번 뽑아내면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농기계 관련주의 테슬라,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농기계에 대한 자율주행을 지금 입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인텔과 함께 이런 농기계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면 지금 이제 쫓아가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조금 또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또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급등락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 대동뿐만이 아세아텍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도 좋은 모습 보였지만, 자,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움직임이 또 나오는 것이 이제 비료 관련주가 또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바닥에 있던 우리 했던 대유라든지 또는 이제 카프로라든지 그죠? 또는 이제 경농, 조비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같이 움직이면서 지금 초여름, 그 여름까지 이어지는 시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이 들썩거리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 관련된 키워드를 입히고 있지만 그 내면의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존재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 자체가 바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순환매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기계 관련주들이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안에는, 내면에는 바로 환율에 대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동 같은 경우에도 북미나 유럽 쪽에 수출 물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우호적인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또 기록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우리가 자동차 업종도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던 것도 마찬가지에 대한 이유죠. 그래서 이런 환율 약세, 원화 약세 기조에서 수익을 볼수 있는 기업들의 순환매를 좀더 눈여겨보자.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한번 다 같이 보셨는데요. 제가 4월 베스트 파트너, 그리고 한국경제TV 1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 1등이었는데, 주식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인물로 선정이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자, 내일 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선 이제 디알텍,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디알텍도 마찬가지 수출 물량이 많은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경농은 이제 농업 종자 회사고요. 자, 대유는 비료 매출이 90%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농기계 관련주 움직이고 난 다음에 또 비료 관련주도 함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주가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바닥 권역에 주가 한번더 뽑아내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어요. 바닥 탈피에 대한 신호라고 보고요. 좀더 강한 상승세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경농. 자, 경농은 이제 종자회사인데 지금 이제 장기 평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지지선으로 밟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추세를 끌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때문에 주가에 대한 좀더 강한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자, 그리고 디알텍이 마지막.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이면서 종가상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자, 앞서 있던 자리에 대한 돌파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요. 앞에서 거래량을 실은 양봉이 한번 형성됐는데 윗꼬리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물량을 조금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최근에 이제 개별주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관망세도 강한 것 같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 즐겁게 주식하시길 바라고요. 내일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